네, 심혈관 질환의 이제 세부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12시 반까지 식사죠. 그죠? 이제 시간이 쫓기니까 빨리빨리 해볼게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어요. 뇌출혈 안에는 다시 뇌실질 뇌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요. 요건 좀 뒤에 아마 점심 먹고 나서 내가 사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있다는 걸 아시고, 크게 뇌출혈은 쉽게 말하면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게 출혈이에요. 막히면 경색이에요, 경색. 혈관은 막히거나 터지거나 두 가지 하나겠죠. 중간은 없어요. 뇌 종양은 좀 뇌암 같은 종양이 생기는 게뇌 종양이고, 출혈은 조금 구별해야 될게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있어요. 외상성 뇌출혈. 이거는 말 그대로 외상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지면서 출혈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질병이 아니죠. 똑같이 뇌출혈이라도 이게 외상성이면 사고성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고성재에는 나중에 이제 질병판정위원회 설명하겠지만은 질병판정위원회에도 가지도 않죠. 사고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바로 판정해요. 사고는 질병인 경우에만 공단에서 지사에서 조사하고 질병판정위원회에 이첩하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 판정해요. 참고로 저는 이제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지금 판정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상성 뇌출혈과 구별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이제 뇌실질 뇌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발성, 외상에 의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터지는 자발성 뇌출혈이 우리가 말하는 뇌심혈관 질환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것도 뭐 책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 보니까 저는 특히 뇌혈관 질환, 뇌출혈 같은 경우는 특히 일용직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은 특히 겨울에 추울 때 혈관이 수축되면서 수축되면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추울 때 이게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뇌출혈 같은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보다는 육체 근로자들이 제가 했던 경험에 의하면 훨씬 더 발병률이 높은 것 같아요. 육체 근로자들은 순간적인 힘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무리한 걸 들거나 옮기거나. 이럴 때 무리한 힘을 주면 혈압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때 혈압이 올라가면은 혈관에 약한 부위가 있으면 거기서 빵 터지는 게 뇌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육체 작업. 그다음에 돌발 사태. 갑자기 막 격한 업무를 하거나 격하게 누가 싸우거나 이럴 때 흥분해서 이렇게 흥분하면 또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핏대 쓴다고 하잖아요. 그 핏대 쓸때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돌발 사태. 그다음에 뇌출혈은 이건 좀 중요한데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선천성 뇌동정맥기형. 저건 다 유전적 어떤 선천성 질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놓은 질병. 그래서 내가 뇌동맥류만 있다고 해서 뇌동맥류를 가지고 산신청하면은 신청은 되겠죠. 상병은 상병이니까. 근데 저거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는 거죠. 선천성 질환을 보는 거예요. 모야모야병도 마찬가지고 선천성 뇌동정맥기형도 마찬가지고 뇌동맥류는 다 나중에 사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어떤 상병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선천성 질병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떻겠어요? 뇌출혈 발병률이 높겠죠. 없는 사람보다는. 그런데 의외로 뇌동맥류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우리가 뇌 MRI는 잘 찍을 일이 없잖아요. 이게 비싸니까. 건강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경우 아닌다면야 안 찍는데 찍어보면 의외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뇌동맥류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위험한 경우죠. 그다음에 뇌경막하 출혈이라고 이거는 뇌 지주막하 위에 뇌경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뇌경막. 지주막 위에 있는 게 뇌경막인데 뇌경막 밑에서 발병한 출혈이라고 해서 뇌경막하 출혈인데 이것도 나중에 사진 보고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요거는 뇌출혈인데 약간 사고성으로 봐요. 사고성. 아무래도 뇌 두개골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충격이 자주 오면은 저기에서 출혈이 올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뇌경막하 출혈을 갖고 들어가면은 약간 칠판에는 올라가는데 저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고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걸 참조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뇌경색인데 뇌경색 말 그대로 뇌에 지나가는 혈관이 어느 부위가 막히는 게 경색이죠. 크게는
내 혈전과 내 색전이 있는데 사실상 실무에서 이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진단명에 내 혈전, 내 색전 이렇게 들어오진 않고 대부분 내경색에서 들어오고 뭐 법리적으로 이게 막 인정하는데 전혀 차이점은 없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어대인들이 의사 조치가 좀 뇌혈전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사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혈전은 말도 핏덩어리죠. 핏덩어리. 색전은 핏덩어리 외에 어떤 국체나 고체나 액체, 기체 등의 어떤 유기물, 유리물 이런 게 혈관에 끼는 거예요. 그런 게 끼어서 혈관이 막히면은 피가 안 통하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주위에 그 막힌 뒤에 있는 혈관 그 혈관들은 다 죽는 거예요. 혈관만 죽는 게 아니라 피를 공급해주는 그 부위 세포들도 다 괴사가 일어나겠죠. 그게 뇌 경색이고 이것도 뭐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 경험상 보니까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뇌 경색 발병이 조금 높아요. 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에서 혈전들이 돌아다니다가 거기 다시 쪼개지고 쪼개지다가 돌아다니다가 뇌 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자들한테 발병률이 좀 높고 그럼 특히 고지혈증 환자, 고지혈증 환자는 혈관 자체가 콜레스테롤로 되어서 이게 사진 많이 보셨죠? 이게 좁혀져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래도 막힐 가능성이 많죠, 혈관이. 그 뇌경색은 조금 특징이 아까 제가 뇌출혈은 육체 근로자한테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뇌경색은 생산직, 전문직, 고위직 할 것 없이 무직 모든 직종에 골고루 다 경색이 나타난다는 좀 특징이 있고요. 다음 심혈관 질환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이에요. 그 90% 여러분이 보는 거는 아마 심근경색일 거예요. 심근경색은 급성, 만성 두 가지 구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실익은 없어요. 급성인지 만성인지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MRI상 심근경색은 심장에 지나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병이에요. 이 부분은 뭐 책에 아마 협심증 상병으로 인정 안됨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만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또 출판에서 상병 명언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건 수정을 해주시고 협심증 또 하나의 뇌심혈관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혈심증과 뇌심근경색의 어떤 차이점은 없어요. 심근경색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심근경색은 완전히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상태. 경색은 아주 좁혀진 상태, 피가 겨우 조금 통하는 상태. 그 차이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단순히 증상에 불과해서 이거는 인정 안 해줬던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인정을 보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근경색 가장 큰 특징은 발병 후 3시간 이내에만 빨리 병원 데리고 가서 응급 조치하면은 소생률이 되게 높아요. 그게 바로 이제 현대의학이 워낙 발전돼 가지고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그러죠. 안에 나중에 사진 보여주겠지만 스텐트 같은 풍선 같은 걸 혈관에 넣어가지고 그 혈관이 좁아졌던 부위를 확 풍선을 불어서 키워서 피가 팍 통하게 하면은 그 죽은 세포가 다시 확 괴사되기 전이니까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3시간 지나가면 이미 세포가 죽어버리면 그때는 피가 뒤늦게 통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시간 이내에만 빨리 병원 데리고 가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심근경색의 증상이 가슴이 좀 답답하고 체한 것 같고 또 자다가 저런 증상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 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손 따는 경우도 있고 뭐 쟀냐 김치국물 먹이다가 두세 시간 후딱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저 증상만 보고 이게 심근경색이다 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기가 병원에 참 힘든 애매한 상병인 경우가 많죠. 이게 심근경색의 좀 특징은 저게 또 살아나면은 또 멀쩡해요. 이게 아무 금방 죽었던 사람이 확 살아나가지고 이야기 다 되고 아무 이상 없어. 스탠드 삽입술을 하면은 피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심장에 괴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스탠드 삽입술을 해도 근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심장에게 펌프를 해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펌프하는 심폐 능력이 확실히 떨어져서 그걸로 이제 장애가 놓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까지도 안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빨리 진짜 빨리 응급 조치하는 사람들은 그 심폐 기능이 전혀 문제가 없으면은 이 부분은 일본 사람들은 진짜 죽었다 살았더라도 장애 등급이나 보상 문제, 휴업 급여가 별로 발생 안 할 여지도 있는 거죠. 부정맥이나 심부전은 그건 하나의 둘 다 이렇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정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상병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에도 이렇게 기각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맥, 해리성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사진을 봐야 여러분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대동맥이 있어요. 대동맥. 그에 혈관에는 외피와 내피가 있어요. 그 외피는 괜찮은데 내피가 찢어져서 골로 피가 들어가서 이게 흉통이 심각한 흉통이 오다가 심하면 사망까지 가는데 사망률이 아주 높은 질병이에요. 저게 사망률이. 그리고 저거는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저 대동맥 박리에 걸리면 엄청 가슴이 정말 쥐어 짜듯이 진짜 아프다가 고통스럽다가 저도 역시 스탠드 삽입술로 치료가 되긴 돼요. 빨리만 가면은 대동맥 박리도 뇌심혈관 질환에 들어가 있고 자살 및 자해행위는 뇌심혈관 질환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제 직무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참고로 넣어놨어요. 아까 고의 자해행위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법률을 한번 설명해줬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사인미상인데 사인미상은 명칭은 다양해요. 청장년 급사증후군 뭐 급성 심장사, 심정지, 돌연사, 뭐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사인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다 청장년 급사증후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청년이 갑자기 죽었는 게 청장년 그러니까 청년이 죽을 나이가 아닌데 갑자기 유도 없이 죽어버리니까 붙일 명이 없으니까 그냥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했을 뿐이고 심정지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정지되죠. 심폐 기능이 그래서 사인이 아니죠. 그냥 심정지 하나의 임상 증상에 불과한 거죠. 돌연사. 뭐 다 어느 거 하나 다 급성 심장사다 마찬가지고 사인을 알 수 없을 때 붙이는 게 저런 상병명들인데 사인명들인데 사인미상은 솔직히 이제 저게 90%는 부검을 안 해서 그래요. 부검. 부검만 하면은 이게 웬만하면 한 5% 이상은 제가 볼 때 사인이 다 놓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건 제도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변사주 있잖아요. 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이 사람의 병력 기록이 있으니까 다 추정을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배혈증에 합병증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다 운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자다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있는데 이미 가면 숨도 안 쉬고 죽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급사고 옛날에 객사라고 했고 이분들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병원에서 데리고 가도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사체 유관 검사를 할 수 있겠죠. 유관으로 봐가지고 정확하게 진단명을 써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사체 금안서라고 하는데 거기는 보통 추정 속에는 많이 붙어요. 급성 심경색 뭐 추정 아니면 그것도 뭐냐면 그냥 급성 심장사 이렇게 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도 부검하면 해볼라니까 사체 해볼라 하기 때문에 뭐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뭐 급성 심근경색 뭐 추정 소견이 붙긴 붙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사인이 놓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인 미상은 부검을 안 하는 경우 특히 사인 미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부검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뭐 다들 이렇게 산재 신청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나이가 특히 60대, 70대 이상이면은, 뭐, 나이, 기존 질병 때문에, 뭐, 고혈압 때문에 당연히 쓰러지겠지 해서, 근데, 어쨌든, 사인미상은 그런 성격이 있고, 사인미상은 원칙적으로는 산재가, 사인을 알 수 없으니까, 뭐, 인과관계조차 알 수가 없죠. 사인을 알아야지. 이게, 뇌심혈관 질환이야지, 우리가 업무 연관성을 그 다음에 따지잖아요, 법리적으로. 근데 이게, 뇌심혈관으로 죽었는지, 뭔지, 원인을 사인명이 없으니까 업무와 인과관계조차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까지 밤샘을 했다 하더라도 심정은 있지만은 심정만 가지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그 원래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사인미상은. 그런데 법원은 심신찮게 저걸 인정해줘요. 또 최근 질판위에서도 저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조금씩 나와요. 그거는 질판위에 이제 직업 환경위가 들어온 것도 있고 칠판이가 약간씩 이제 계속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판정 지침에 해주는 건 없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해주냐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급사했지만은 임상 기록이 있을 때 어떤 원인 진단을 계속 이 사람의 협심증도 있고 있었고 부정맥도 있었고 관상동맥도 옛날에 치료받은 적이 있고 아마 아, 이 사람은 분명히 그걸로 사망했을 거야 이렇게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 그런 거 오히려 이제 기존 질병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법원도 그런 논리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개인적 원인 없이 누가 봐도 급격한 자가 환경의 변화가 그 시기에 확 이렇게 업무량이 확 증강했었다. 이런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사임 이상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받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아직도 이거는 뭐 열 건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안이죠. 그리고 이것도 조금 부검할 때 경찰에서 조금만 안내주면 안내만 해줘도 다 부검을 하죠. 이게 만약에 당신의 이게 배우자가 직장 내에서 열심히 일했고 혹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이 부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안내만 해줘도 가족들 부검을 생각하는데 다들 그런 이야기 못 하고도 경찰은 오로지 타살에 의한 사망이나 아니냐 이것만 경찰은 조사를 해요. 거기에 대한 혐의가 없으면 그냥 부검을 안내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검을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죠.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전 시간이어서 이제 오후 2부 시간인데요. 오전에 이제 뇌실혈관 질환의 종류, 그 다음에 뇌실혈관 질환의 어떤 발병했을 때 어떤 특징을 주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뇌실혈관 질환 사진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선천성 기형이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이거 사진 몇 번씩 다 보셨죠? 뇌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잡고 한번 보시고요. 뇌혈관이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미세혈관들 지금 한 개도 안 들어와 있죠. 좀 큰 혈관들만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뇌는 뭐 두정엽, 전두엽 부위에 따라서 다 기능이 다 있죠. 그래서 지금 뇌가 다치면은 여기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세가 다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같이 다 심각해요. 예? 반신마비, 주로 편마비가 양쪽 다 마비가 오는 경우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뇌 경색이 오면 이쪽이 오거나 왼쪽이 오거나 오른쪽이 오기 때문에 오른쪽이 오면 왼쪽에 다 편마비가 오고 왼쪽으로 이제 출혈이나 경색이 오면 오른쪽 기능이 다 이게 마비가 와요. 이게 편마비라는 것은 팔, 다리 한쪽으로 다 이렇게 그 마비가 오는 거죠. 감각장애가 오고 언어장애, 시력장애 발생하고 시력 및 시력장애도 발생하고 구음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런 이제 치매까지 심하면 이제 식물인간 상태까지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이 상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부위별 기능이 다 있죠. 대뇌에서 하는 기능, 간뇌에서 하는 기능, 뇌와 수축 하는 기능, 이거는 뭐, 구글 보면은 내용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뇌출혈 사진입니다. 제가 뇌출혈에는 이제 지주막하출혈, 뇌실질 뇌출혈, 그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요건 뇌실질 뇌. 즉, 여기 뇌지수막과 출혈 사진인데, 여기가 제일 두개골 밑에 있는 게 경막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게 지주막이고, 이 지주막 밑에 혈관이 두 개가 지나가죠. 동맥과 정맥. 여기서 혈관이 터지면은 지주막 밑에서 터질 때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그래요. 지주막 위에 있는 경막 밑에서 터지면 뇌경막하 출혈이라고 하고, 그 밑에는 이제 대뇌 피질이 있죠. 피질. 요 안에서 이제 발생하면 뇌실질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실질 뇌출혈. 이건 이제 뇌출혈 모습이죠. 혈관이 이제 이게 부풀어 올랐다가 빵! 하고 터지는 모습입니다. 터지면 요 주위가 다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뇌 주위가. 처음에 뇌압이 문제 생기겠죠. 피가 꽉 차니까. 주로 뇌혈관은 혈관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이게 터집니다. 이거는 뇌 출혈 사진이고, 이게 뇌 경색 사진이죠. 이게 뇌 약간 동맥 경화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혈관의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 있다 보면 혈관이 좁아지죠. 저기에 이제 혈전이 걸리면 뇌 혈전이 되는 거고, 유기물이나 무기물 이런 게 끼어서 막히면 이제 뇌 색전이 되는 거예요.
내경색 모습이고 내경색 확대한 모습, 여기 다 혈관이 좀 막혀서 끼어있는 모습이죠. 출혈 모습들. 이건 MRI로 찍은 모습이고 다 그림 비슷비슷하죠. 이제 그 부위에 따라서 이게 시커멓게 되어있는 데가 이 부위가 이제 뇌가 괴사된 부분이에요. 그럼 저기서 관을 하는 신경 기능은 다 마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뭐 언어 기능을 관장하는 곳이면 언어가 마비될 거고 운동 기능을 관장하는 곳은 운동 기능이 마비될 거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혈관이 터지는 모습, 내 색전 모습하고 내 혈전증은 약간 틀리죠. 내 색전은 아까 말했던 혈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유기물이 이제 끼어서 이렇게 기름덩이 이런 거 끼어서 이렇게 막히는 거고 내 혈전증은 혈관 자체가 이렇게 계속 뭔가 부풀려 있어서 혈관 자체가 혈관벽이 두터워지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혈액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져서 이렇게 결국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게 이제 혈전증이죠. 심장에 있는 혈전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뇌 동맥을 막는 모습, 그래서 뇌 경색이 오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뇌 출혈의 어떤 선천성 기저, 선천성 질환 중에 뇌 동맥류가 있다고 했죠. 이런 거예요. 이게 혈관의 풍선, 우리가 어릴 때 풍선 불다 보면 불량품 풍선은 하얗게 부풀어 오잖아요. 그 부위가.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혈관이 어느 부위가 보면은 약한 부위가 있어요. 약한 부위가. 두께가 약하거나 그 부위가 항상 부풀어 오면서 이렇게 터지는 거고 평상시에 이미 부풀어 있어요. 터지기 전에. 그걸 MRI로 빨리 발견하면은 요런 혹들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저기 있으면 빨리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저걸 잘라내고 저기에 다시 이제 봉합을 해서 하면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 뇌동맥류가 의외로 많은데 이걸 이렇게 써지기 전에 잘 모르죠. 다들 써지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보면은 이렇게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선천성 질환이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으니까 실제 산재 승인 받기도 없는 분보다는 훨씬 더 불리할 수가 있죠. 뇌동맥류 모양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딱 공통점은 혈관이 기형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혈관 뇌수출 중 뇌동맥 환자 비율이 약 33%. 의외로 많죠, 그죠? 뇌출혈 뇌경색으로 써진 사람을 사진 찍어보니까 약 33%가 이렇게 뇌동맥류가 있다는 거는 증상인 사람들도 다 찍어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선물이 MRI 사진 이게 찍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모야모야병은 일본 말인데 이 혈관이 김처럼 모락모락 올라오는 데서 이게 모야모야병이에요. 혈관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아주 너무 가늘게 뻗어서니까 그걸로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아무래도 그 혈관이 좁으니까 막힐 가능성이 많죠. 모야모야병이 있는 사람들은 출혈이나 경색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잘 보이나요? 이렇게 뽀얀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실처럼 묶여 있고 아주 가늘다고 해서 뭐야라고 해요. 이 부분을 수술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피를 통해 시켜주면 이렇게 혈관이 뚜렷하게 다 보이는 거죠. 이것도 모야모야병 사진이죠. 수술 여기 실타에서 엉켜 있던 게 혈관이 뚜렷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가 보이는 뇌 동정맥 기형이에요.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 혈관이 이제 선명하게 이게 다 구석구석까지 피가 다 선달되는 모습이죠. 이런 뇌 동정맥 기형이 있는 사람들도 이게 다 선천성 질환인데 역시 산재 신청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발병률이 높으니까. 지주막과 출혈 모습이에요. 지주막 밑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주막과 출혈을 하는 거죠. 뇌실질 내에서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뇌실질 뇌출혈, 뇌출혈이라고도 하죠. 이건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걸린 시간을 1시간 이내만 도착하면 이게 회복 가능성이 39.5%예요. 1시간, 6시간 이내에 도착하면 37%. 그러니까 1시간, 6시간 이내만 도착해도 약 70% 이상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심혈관 질환 중에 이제 심근경색은 이게 평상시에 혈관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막 끼어 있는 거예요. 저게 심하면 고지혈증이죠. 이게 끼어 있다가 혈관이 좁혀져 있다가 뭐 혈전이나 뭐 이물질에 의해서 이게 막히면 이제 심장에 피가 안 통하니까 심장이 펌프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심장이 괴사하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죠. 여기서 결국 이 혈관 내벽이 찢어져서 이렇게 혈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뇌 동맥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만이 위험한 게 이것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비만이. 비만 그 자체보다도 비만하면 아무래도 혈관이 이렇게 혈관벽이 두꺼워지죠. 이렇게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네, 이것도 다 심근경색에서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괴사된 부위죠. 심장에. 여기가 다 재기능을 못하는 거죠. 여기가 괴사되면은 설사 다행히 스텐트 삽입술을 해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심장 펌퍼질, 폐 활량이나 심장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이렇게 뭐 계단을 오르기 힘들거나 산에 등산하기 힘들거나 이제 그런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이제 혈관 스탠드 삽입술 한 모양이에요. 스탠드 삽입술. 이게 약간 쇠 같은 금속 물질인데 이 안에 풍선 같은 걸 넣었다가 풍선을 부풀어 오르면 이렇게 부풀어지고 이제 이 안에 이제 피가 통하는 거죠. 여기 김기춘 실장, 그분이 이 스탠드 삽입술 한 7개, 8군데 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인공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게 사고, 제2차 사고 날 위험이 많죠. 그래서 스탠드 삽입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건강 관리 유지가 되게 중요하죠. 되게 비싸요. 또 비싸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분은 돈 엄청 많이. 스탠드 삽입술 하기 전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좁혀져 있다가 하고 난 후 혈관이 정상적으로 딱 통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상병은. 협심증하고 신경계 차이점은 이게 완전히 막힌 거고 협심증은 조금 덜 막힌 상태예요. 이때만 해도 좀 가끔씩 무리한 행동하면은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그런 증상을 느끼죠. 가슴이 자주 답답한 증상을 느꼈을 때 빨리 사진 찍으면은 이런 걸 이제 알고 좀 조치를 취하면 좋은데 단순히 좀 이렇게 그걸 증상을 잘 이렇게 못 느끼면은 못 느끼거나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심하게 완전히 막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죠. 이게 아까 제가 대동맥 팍니도 뇌심혈관 질환 중에 하나라 했죠. 심장에 들어가는 대동맥에 있는 피가 이게 혈관 이게 외막이고 이게 내막이란 내막이 찢어져서 여기로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극심한 가슴 흉통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흉통이 심해서 가면은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상병이에요, 이게. 역시 이것도 치료법은 똑같이 심근경색과 같이 스탠드 삽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만 조치하면 이렇게 이분도 이런 경우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혈관이 이렇게 가야 될 게 이렇게 내막이 찢어져서 이렇게 열로 흐르는 경우죠. 이 대동맥 박리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이건 이제 스탠드 삽입술 하고 난 모습이네요.